이번 시간에는 핑거 체인지 찰리 채플린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봤을 땐 기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도 잘 안 되실 거예요. 왜냐면 이런 식으로 검지손가락으로 돌리다가 중지손가락으로 바꿔주고 다시 검지손가락으로 바꿔주는 기술이기 때문이에요. 자세히 보지 않으면 돌리는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모르는 기술이 될 수 있는데요.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검지손가락으로 계속 채플린이 돌고 있다가 한 요 정도 중지손가락 쪽으로 왔을 때 중지손가락을 펼쳐주면서 바로 검지손가락을 접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손가락을 바꿔주는 기술인데요. 처음에는 채플린 배웠던 것처럼 아주 천천히 돌려보시다가 한 요 정도 왔을 때 재빠르게 중지손가락 펼쳐주고 바로 검지손가락을 접어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처음에는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나는 지금 채플린을 배우던 초보자 때로 돌아갔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 바퀴씩 돌려보면서 손가락을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사실 되게 복잡한 트릭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 타이밍 맞춰서 손가락 펴고 접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모습에 비해 연습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술인데요. 슬로모션을 최대한 참고하면서 이 타이밍을 잡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